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문도 보고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함도? 박태동. 박태동 작가님. 야, 태동하셨다.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동문이고. 오!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 입학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빌어서 네. 온 거는 쉽죠. 네.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네.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네, 네.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보기가 네.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그렇죠.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네.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네.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젬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젬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젬스톤.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요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봐라.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추상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안 어려워요. 관심을 두면 안 어려워요.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공원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의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